자, 오늘 27쪽이에요. 한자를 한번 읽어봅시다. 매산, 매산. 스님 승, 스님 승. 꾀할 개, 꾀할 개. 살활, 살활. 차다, 차다. 석삼, 석삼. 주발완, 주발완. 고기 잡을 어, 고기 잡을 어. 아비부, 아비부. 살생, 살생. 물가에, 물가에. 대나무죽, 대나무죽. 한일, 한일. 장대간, 장대간. 대나무죽, 대나무죽. 뿌리근, 뿌리근. 소슬병, 소슬병. 소슬병, 소슬병. 땅지, 땅지. 용용, 용용. 허리요, 허리요. 구불곡, 구불곡. 파초초, 파초초. 잎사귀 엽, 잎사귀 엽. 당할 당, 당할 당. 창문 창, 창문 창. 봉황새 봉, 봉황새 봉. 꼬리미, 꼬리미. 긴 장, 긴 장. 한번 읽어보세요. 산승 개활, 산승 개활. 다 사만이요, 다 사만이요. 어부 생애, 어부 생애. 죽 일간이라, 죽 일간이라. 죽근병지, 죽근병지. 용요곡이요, 용요곡이요. 초엽당창, 초엽당창. 봉미장이라, 봉미장이라.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산승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지요? 산승은 뭘까요? 스님은 승인 스님인데 산에서 사시는 스님. 계활 할 때 계자는 계산하다, 계획하다 그런 뜻이니까 계활은 뭐예요? 사는 것을 계산한다. 그러면 산승 계활 하면 뭘까요? 산에 사는 스님이 살림살이를 계산하는 것은. 다 삼완. 여기 삼완 할 때 완자는 주발인데 이게 이 그 대접, 그죠? 한 대접, 한 이 주발이 뭐예요? 밥 먹는 그릇을 밥 주발이라고 그래요. 밥 사발. 그러면 삼완이 뭐예요? 세사발. 뭐를? 차 삼, 차 세사발이요. 그래서 흔히 우리 절에 가면 뭘 먹고 오신다고요? 차를 한 잔 마시고 온다. 차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옛날부터 있던 말이 다 이렇게 있는 거지요. 절에 가서 고기를 맛있게 먹고 온 적은 없잖아요. 그치요? 아, 차를 마셔본 적이 없다는 것은 그 산사에 손님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지요? 분명코 스님들은 손님으로 생각하시면 차를 내우셔요. 한번 다음에는 멋진 손님으로 가서 한잔 차 마시고 오십시오. 안 되면 보광사라도 가서. 그 다음에요. 어부 생애. 우리 생애가 뭐지요? 애자는 물가 애자인데 이 가라는 뜻이에요. 가에 가, 변두리 가. 그럼 생애 뭐예요? 삶의 가생이, 삶의 언저리 이렇게. 그러니까 어부들의 생애는 이렇게 말하지요. 어부들의 생애는 죽일간이라. 간자는 장대 간자인데 긴 대나무를 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죽일간이라는 거예요. 대나무 창대미 하나뿐이네. 뭐지요? 지금은 낚싯대를 막 낚시 가방에다 잔뜩 넣어 갖고 가지만 옛날에는 그게 필요 없었어요. 그냥 기다란 막 대나무 막대기 하나만 갖고 가면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물고기를 그 그물로는 다 못 잡아도 낚시로는 다 건져낸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 우리 사실 사람도 보이지 않는 낚시 바늘에 꼬여서 여리저리 끌려다니기도 하는데 물고기들은 정말로 그 낚시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특히 그 날렵하고 그런 고기일수록 낚시로 잡아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이 삶의 지혜도 들어있어요. 많이 보시면.
그럼 이 두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스님들은 원래 이거를 주장하시지요.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 말이 지금은 느껴지지 않지요. 죽어보지 않으면 안 느껴져요. 근데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그냥 와요. 손으로. 죽을 때 아무리 재산 옆에 많이 있어도 나는 그냥 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당신들의 도를 닦겠다고 산에서 사는 스님들이 뭐 다른 건 없고 늘 이제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서 차를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여기 한 구절에도 다 드러나 있지요. 산승계활 타사만이요. 산에 사는 스님들은 살아가는 계책이 차 세 주발이다. 여기 차 세 주발이라는 말은 아마 차 세 주발 정도면은 1년은 마실 거예요. 그죠? 차 잎을 따다가 이게 약간 덕금이라고 하나요? 이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말리는 거. 그걸로 세사버리면 1년 먹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1년 동안 잘 지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부생의 죽일가 아니라 어부들의 생애는 지금이야 여러 가지로 고기를 잡지만 예전에는 낚시 하나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 어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죽근이라고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죽근. 대나무 뿌리. 병지 하면. 그러면 병지 가운데에 어조사를 넣는다면 무슨 자를 넣을 수 있을까요? 어조사, 어자를 넣을 수 있지요. 병, 어, 지. 즉, 땅에서 솟는다. 어디 어디에서라고 할 때는 어조사, 어자나 어조사, 우자를 넣을 수 있어요. 이건 신이니까 그런 어조사가 싹 빠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죽근 병지. 대나무 뿌리가 땅에서 솟아오르니. 그 보셨어요? 대나무 뿌리에서 올라온 거? 용요곡. 그 용의 허리처럼 굽어 있고. 그런가요? 이 용이 원래 용을 그림 그릴 때 막 비늘이 많게 그리잖아요. 그렇듯이 대나무 뿌리는, 대나무 원래 뿌리는 실뿌리 같은 게 그게 진짜 뿌리고, 땅 속으로 간 거에 마디 촘촘해가지고 옆으로 쭉쭉쭉 뻗어나가면서 거기서 대뜩 올라오잖아요. 이제 대나무는 3대가 산다는 거예요. 3대가. 실제 뿌리하고, 그 다음에 속으로 가서 뻗어가는 거하고, 위로 솟구치는 거하고, 3대가 사는 게 대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 조, 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나무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있더라, 이렇게. 근데, 대나무 뿌리가 땅에 솟구치니, 마치 용의 허리 마냥 구부러져 있고, 파초, 당창. 파초가 뭐지요? 잎이 큰 거지. 네. 잎이 넓고 큰데 저게 이제 그 바나나 잎이 아닌가요, 혹시? 초엽. 파초 잎이지요. 당창. 당창이라는 거는 창문 앞으로 쭉 뻗어 있는 거예요. 그죠? 파초 잎이 창문에 쭉 뻗어 있으니 마치 봉미장, 봉황새 꼬리처럼 길기만 하구나. 이 대조가 참 멋있잖아요. 하나는 길게 쭉쭉 뻗어있는 장을 썼고 하나는 쭉쭉 굽어있는 그런 곡을 썼어요. 그지요? 그리고 여기는 파초 잎이고 대나무 뿌리고 당창할 때 이게 당자도 마땅당이 아니라 당할 땅이라고 붙인 이유는 동사로 해석하라 그 말이에요. 창문에 부딪히니, 창문에 당하니, 이렇게. 마치 봉황새 꼬리마냥 길기도 하구나. 이거는 참 무엇을 상징하나요? 실제 있는 물체인 대나무와 파초잎을 가지고 전설상에 있었던 용이라든지 봉황새를 끌어서 시를 쓴 거예요. 그치요? 봉황새가 어떻게 생긴다 하면은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보는데 옛날에는 그 상을 줄 때 상장 가에다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가에다 비행기 이렇게 쭉 그린 거 있지요. 새
근데 이게 봉황할 때 봉하고 황이 암수예요. 예, 예. 봉황이 암놈수놈이라고. 그래서 항시 봉황은 한 마리만 그려놓지 않고 반드시 짝으로 그려놔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시를 쓸 때 이분들의 그 스케일이 엄청 큰 거지요. 대나무를 보면서 그 신출방통한 용을 생각해서 시를 쓰고 화초잎을 보면서 봉황새의 꼬리를 생각한단 말이지. 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산승개활 타사만이요. 산승개활 타사만이요. 어부생의 죽일간을. 축근평지 용요고기요. 축근평지 용요고기요. 초엽당창 풍미장은. 산승개활 타사만이요. 산승개활 타사만이요. 어부생의 죽일간을. 축근평지 용요고기요. 축근평지 용요고기요. 초엽당창 풍미장은.